어떤 분이 유튜브 채팅으로 굉장히 솔깃한 제안을 해주셨어요. 계단에 올라있는 상태로 아래쪽을 부순 다음에 계단 부서지는 속도보다 빠르게 도망쳐서 올라갈 수 있나요? 이건 못 참지. 세 번 던지면 깨져요. 한 번, 두 번, 가자! 가자!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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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했죠? 가네! 이런 제작. 가자!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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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가! 자,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포기하잖아요. 최대한 멀리. 아, 손이 땀나는데? 지금이야!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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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안 되는 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이게? 여러분들, 진짜 좀만 더 빠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진짜 조금만 더 빠르면. 거리를 두고, 이쯤에다가 맞춰. 여기 여기 자 여기쯤 하늘 높게 던져. 아, 창을 3개 만들면 되는데 제가 지금 나뭇가지를 천재다. 창을 3개 던지면 되잖아. 이걸 왜 생각을 못했지? 나한테 나뭇가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나뭇가지가 있었구나. 아이고, 눈물 천사님, 당신의 지식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머리 진짜 좋으시네요. 난 이걸 왜 몰랐지? 어? 연속으로 여기서 던지면 되잖아. 나뭇가지를 만들면 되는데. 어? 여기쯤. 오, 도망쳐! 도망쳐! 가자! 결국은 안 되는 걸로. 저의 집이 지금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드라마 킹덤처럼 조선 느낌의 좀비 게임 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샷건이 없는데 좀비를 어떻게 잡죠? 활로 쏴서 잡습니까? 아이, 땡! 땡! 안돼! 내 비단! 내 비단 안돼! 이런 제작! 제가 파밍했던 장소를 찾아내야 돼요. 비단이라고 해서 굉장히 고급 소재가 있었는데 걔를 잃어버리면 안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비단만 있으면 돼. 비단! 여러분들! 근데 사실 걱정 안해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이죠, 세이브 파일이 있기 때문이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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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됨을 누르시면은 100억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짜잔! 고급스러운 비단이다. 귀해 보인다. 이게 제 노비의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비단 집에 두고 가죠? 여러분들 가끔씩 아이템을 이제 바닥에 두면은 증발하거든요? 증발하지 않길 바라면서 비단! 비단이 성공적으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이 게임이 상자라던가 보관함이 없습니다. 맨 바닥에 둬야 되고요. 맨 바닥에 뒀다가 사라지면은 그게 운명이에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부터 호랑이를 저희 집에다가 납치를 해볼 거예요. 어라라? 어라라?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가만있어 봐. 여기가 이제부터 호랑이 방이에요. 그러면은. 문틀. 됐어! 자, 여기가 이제 호랑이 방이고요. 지금 이 게임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호랑이를 잡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와중에 저희 집안에 노루는 왜 있죠? 쟤는 안 잡았는데? 이 도적을 호랑이한테 한번 줘볼게요. 이쪽이야, 도적아. 오시고. 여기, 여기. 일로 와, 임마. 호랑이가 있는 방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오! 오 마이 갓. 난 도망쳐 이제. 난 몰라. 난 몰라. 난 몰라. 난 몰라. 난 몰라. 호랑이는 집에 들어왔고요. 오, 그 야, 이걸 부시면 어떡해? 얌마. 오? 아이, 쟤. 아니 이걸 부시면 어떡해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제가 호랑이를 잡아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데이터일 뿐이고요. 호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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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에잇! 에잇! 너의 가죽을! 너의 고기를! 호랑아! 드디어 잡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고기! 근데 호랑이 가죽은 안 나왔어요. 이 가죽을 얻기 위해서 잡았는데 여기도 신분 있나요? 신분이라고 이름은 있어요. 능력치 보시면은 외관에 따른 신분도이다. 그러니까 옷을 비싼 거 입으면은 신분이 올라가요. 저 같은 경우는 양반 갓, 양반 하이, 양반 신발 이렇게 입었고요. 상의는 안 입었어요. 상의를 안 입어서 노비라고요? 아니? 아니 옛날 양반분들은 헬스 안 하셨어? 옛날 양반분들은 에잇 누에 고치!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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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여러분들 누에 고치가 뭐냐면요, 조선 메타실록에서 가장 귀한 제품입니다. 모아서 이제 비단을 만들고요. 이거 저장해야 돼. 이거 됐습니다.
누에고치가 또 났어? 누에고치가 무려 두 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니 이게 진짜 아니 오늘 웬일이지? 아니 이거 무슨 일이야? 아니 이거 원래 어? 한 4시간 해야 두 개 나올까 말까인데 이게 어이 오늘따라 왜 이러지? 누에고치를 얻은 세팅은 호랑이한테 접어먹히는데? 어? 잠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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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좀 이상한데? 여러분 뭔가 좀 무섭거든요 지금? 누에고치가 3연속 나온다고? 제작사분 혹시 제 방송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누에고치가 3연속 날 확률은 이거 로또 사야 되거든요? 버그인가? 아 이제 누에는 끝났어요. 행운의 씨는 여기까지. 누에고치! 진짜로? 진짜로? 누에고치가 무려 4개가 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뺐습니다. 어? 어 뭔가 좀 무서운데? 지금 누에고치 딱 하나만 더 먹으면은 양반 상의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만 더 먹으면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많은 거고. 아 그리고 제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요. 어? 누에고치 6개를 모았고요. 양반 상의를 지금 입고 오겠습니다. 도끼 버려. 너 노비 아니야 이제. 나무 캐지마. 아싸 이제 세팅도 양반이다. 오마이갓 인천이 10만원 후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NG 프롭 창원은 리무진. 누에고치를 들고 물레에서 비단씨를 뽑습니다. 비단 3개를 준비해요. 하나 둘 셋. 지금 저한테 비단이 4개가 모였고요. 양반 상의를 구매할 수 있어요. 구입을 클릭. 일단 절을 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기다가 입으시면은 양반 풀세트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반 갓, 양반 상의, 양반 하의, 양반 신발에 하회살까지. 이제 완전체가 된 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이빙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자! 가자! 다이빙 스타트! 정확히 강 위에 떨어지는 것을 강 위에 강 살았죠? 그렇지! 이제부터 저기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아요. 제 캐릭터 지금 웃는 거 보세요.